한국 최초의 뮤지컬로 불리는 여성 국극의 1세대 배우와 그 계보를 잇는 이들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31일 경기도 안산에서 선보이는 레전드 춘향전인데요. 여성 배우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여성 국극이 다시 각광받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쟁 피난지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한국 최초의 뮤지컬 여성 국극이 현대적인 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3 레전드 춘향전. 현존하는 여성 국극의 산 증인인 93세 이소자, 90세 조용숙 선생이 직접 출연합니다. 또 여성 국극 2세대로 통하는 김성애, 이미자, 이옥천 선생과 그 맥을 잇고 있는 93년생 황지영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70년 전 최고 인기를 끌었던 무대를 다시 한번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춘향전이라는 어떤 여성국극 사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런 작품을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게 저에게 되게 영광스럽죠, 사실. 여성국극은 창과 전통 무용, 제담 등으로 구성된 종합극으로 출연진이 여성들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때는 남장 배우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사랑받았지만 영화나 TV 등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이번 춘향전 공연은 전통과 현대적인 예술적 장치들이 도입돼 관람객들의 평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여성 국극의 멋을 살리면서도 지금 대중들의 눈높이에 조금 맞춰서 그 재해석한 그런 무대들을 볼수 있는데, 한 가지 예로는 마지막 장면에는 일렉트로닉 국악이 들어가요. 제작진은 93세와 93년생이 함께 꾸미는 공연을 통해 여성 국극 역사의 계보를 잇고 미래와 소통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성 국극의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관객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국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도약의 무대이고, 이번 무대는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 있는 여성국극 있는 그대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보시면 반드시 여성국극이 계속 생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오는 31일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개막할 2023 레전드 춘향전 티켓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구매하면 되고 인터파크 티켓에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